예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그런 주제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가슴 속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 잠언 16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아주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틀릴 거예요. 나는 이것이 좋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좋은데 삼가 말씀에 주의할 때 좋은 것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게 뭘까?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을 것이고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는 비결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전제하고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로 10절 슬프다 어찌 그리 그 넘길 수 있고 정성이 변하였으며 성세의 뜰이 가끔이 머리에 쏟아지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고개로만 정금에 피하려니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지하와 같이 여김이 되었느냐. 들깨는 오히려 젖으며 새끼를 먹이나 전연의 백성은 장가에 광야에 타주었다. 전노이가 목말라서 다가 입천정에 붙으니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의로우며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들려온 자가 이제는 그런 일을 안았도다. 천의 소금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천여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은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흘려 산호보다 굵어 그 윤택함이 마감 좋은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숲보다 낡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같이 말랐으니 거기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주여 죽은 자보다 나오는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칠흥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는구나. 전하 내 백성의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얘기가 나옵니까? 진짜 비참하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긍지를 가지고 자랑했는데 어느새 이처럼 아주 비참한 사람, 몰골이 앙상한 사람 된 것 같이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최종 시험에 합격한 인증서를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조명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겠다고 확실한 인정을 해주실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뭐에 믿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또 생명의 능력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단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도 25년이라는 장관 세월 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할 때 아마 고생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민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뛰어들었다가 혼쭐난 사람이고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와, 몸소리 칠 정도로 너무 무식했단 말이죠. 목회자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왜 내가 이민 목회라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지나서 그렇지 지금 하라면 아마 난 도망가기도 벌써 도망갔을 거야 아마.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또는 우리가 뭘 잘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공할 것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아니면 바람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라는 겨처럼 이리저리 흩날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는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허락하는 목적은 뭐냐? 자, 이 사람들도 너의 경우와 비슷하지 않냐? 근데 그들이 승리했던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든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데 불구하고 언제 무너져요? 우리가 잘 알지만 사건과 문제가 터지면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건데 조금만 마음을 건드려도 빨끈하고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람의 사람됨을, 믿음의 척도를 알아보는 하나님의 시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시험에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 때가 왔구나. 하나님, 난 죽어도 반드시 나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를 뽑은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았다는데, 우리는 내게 좋은 얘기는 다 하면 하는데 내가 잘못된 부분이 지적받거나 그러면 입이만큼 나와가지고 또 그건 일부러 안 들어요. 그러니 갱신할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아주 심플하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길이고, 바로 이해했다는 말은 그걸 언약으로 잡았다는 말이에요. 뭐 이해, 이해서 언더스탠드라는 말이 아니고 언더스탠드라는 무슨 뜻이죠? 글자 그대로 말하면 언더 플러스 뭐예요? 스탠드야. 무엇 아래 섰다고 말해요. 그럼 무엇 아래 서야 언더스탠드 겁니까? 기준 아래 섰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우리가 말씀을 이해했다면 말씀 아래 서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 이곳에 계신 다섯 분들과 노인평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목사님을 신방을 했어요. 이제 그분이 요즘에 흔한 질병이지만 암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투병 중에 계신데, 안 보는 사이에 뭐 주름도 생겼지만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살이 쪘다는 말은 지금 병이 이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방문할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기다렸든지 수염을 싹 감고 아마 신부가 자기 얼굴을 보여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다린 것 같아. 밖에까지 나와 있었으니까. 어제부터도 몇 시 옵니까 목사님? 아니야, 오늘 가는 게 아니라 내일 갈 거야. 어제부터 기다린 거, 어제부터. 그 목사님들 앞에 그분이 나이가 저 다음으로 많은데도 무릎을 꿇고요. 기도해달라는 거야. 다 안수해달라. 진짜 어린애같이 순수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 광경을 보고, 야, 때로는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로구나.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노 목사가 우리한테 안수해달라고 그랬을까?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자기도 분명히 언약을 가지고 있고 늘 복음을 말했던 사람인데 막상 자기가 암이라는 걸 딱 그 덜 이게 선언받으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되지 않더랍니다. 백지같이 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이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고요. 분노가 치밀더라는 거죠. 왜 내게 이런 게 오냐. 믿음은 간고도 없고 그 생각만 떠오르는데 자기도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한 일주일 좀 멈췄는데 정말 믿음이 오는데, 그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죽는다고 하나도 두렵지 않고요. 그 마음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감격과 기쁨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감사 안 해도 괜찮아. 불평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을 불평할 게 아니라 그 뭐가 안 와서 그래요. 믿음을 선물로 못 받았단 말이지. 장모님이 되고 목사님이 돼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생각해 줘야 되고 믿음을 잡도록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래 놓고는 우리는 말은 그런데 막상 문제가 터지면 하나도 믿음으로 가지 않고요.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는 목적이 뭔데요? 내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 삼가 모여 조심해야 돼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 늘 모든 기준을 말씀으로 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사람들은 문제 터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식으로 들어가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가 배우기는 내 경험은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말씀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모든 문제를. 부부지간에 허당한 싸움을 하더라도 말씀으로 끌고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뭐 싸움 금방 끝나지 뭐 어떡할 거야. 말씀을 안 끌고 들어가니까 이제 내가 옳다고 그러고 그래도 그렇지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나오면 한이 없는 거예요. 사실 싸우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싸울 일이 아닌데 그때는 촉발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말은 아직도 내가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전히 내 생각 속에 옛사람의 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첫째. 힘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도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마음으로 담아 계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안 섰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걸로 했지 쓰질 않았다니까. 말씀은 우리의 뭐가 돼야 돼? 파운데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충분히 참여해야 돼요. 전 요즘에 새벽기도 참여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내가 혼자 그 시간에 가가지고 준비한다면 내가 그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주 목사님 설교 1시간 30분짜리 하기 위해서 밤새 준비할 거라 아마. 밤새뿐이 아니야. 내가 잘 알지. 나는 앉아서 딱 1시간 참여하는데 30분 말씀 받지 기도하지 얼마나 좋아. 이거 참 쉬운 게 어딨냐니까. 근데 그것도 뭐다. 좀 가슴에 찔 사람이 많지만 뭐 할 말은 내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살 날이 얼마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내가 말씀이 나오는 곳에 서야 된다니까요. 그 들은 만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은 사실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그걸 말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삶이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4시간을 줬는데 내가 어디에 있냐 이거야. 솔직하게 우리 전화기 앞에 노는 시간 또 인터넷 보는 시간 텔레비 보는 시간이 내 24시간 가운데 몇 프로 차지합니까? 이건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시간을 지금 사다는데 뺏긴다니까. 8시간 일하지, 또 잠자야지, 밥 먹어야지, 또 이상한 그러다 보면 24시간 가운데 많은 시간을 없애버린데다 또 중요하게 있어야 할 시간은 인터넷 들어가 버리면 말씀 볼 마음도 안 생기잖아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나는 또 인터넷 들어가보면 성경 볼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 그게 꼭 보고 싶어가지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순간순간 그렇게 끌려다닙니다. 거기에 또 우리에게 묶여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거에 묶여 생각에 묶여있고 관습에 묶여있고 습관에 묶여있고 자기 생각에 묶여있고 많은 부분이 아직도 자유스럽지 않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참여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말씀에 딱 붙잡히고 나머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시면 몇 프로나 기억이 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날은 설교 끝나고 돌아서서 잃어버려. 무슨 설교였지? 설교한 내 자신도 그럴 때가 있더라니까. 그게 참 부끄러운 거 하나님 앞에서. 30시간 준비해놓고 내가 설교했는데 대지를 다 까먹을 정도니 말은 뭐냐니까. 그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비밀이에요. 세상 말 같으면 절대 안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특히 욕한 건 안 잃어버리지. 평생 가슴에 새긴다니까. 욕먹은 거, 기분 나쁜 건. 근데 너무 좋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야. 그게. 우리의 그 좋은 걸 담을 수 있는 그물이 다 뚫려버렸다는 거였어요. 자기 이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슴에 들어 팍팍 사겨져야 돼. 그러니까 마치 잘 박힌 모처럼 또는 비문에 사겨진 글씨처럼 비바람이 몰아쳐도 탈취하는 그런 정도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에 제대로 안 서면 평생 가도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려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종교생활 하나 끝나는 거지. 자기 생각에 묶여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 삶 속에 계속 오는 게 다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그거예요. 스트레스가 뭡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누르는 거거든. 근데 자고 나서 잠자리까지 어떤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까? 돈 걱정 제일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 걱정 제일 많죠. 자식 걱정.
그 다음에 건강 걱정을 해. 아, 나도 이번에 아파 보니까 생전 뭐 입원도 안 해봤고 병원도 가본 일이 없는데 아, 이거 딱 묶어놓고 못 나가게 하는데 한 며칠 걸릴지 모른다는데 아, 저게 속상하더라니까요. 나 아직 멀쩡한데 벌써 이래? 아, 근데도 헛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목사님 치료 제대로 안 받으시면요 다리를 째고 또 수술할지 몰라요. 아니 이 다리를 짠다 그러면 그 얼마나 심각하다는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의사 말 한마디도 꼼짝 못하고 그냥 묶여있는 거야. 그냥 나가야 되는데 아, 정원주 목사님이 그 자기 하루씩 와서 1부, 2, 3, 4부 설교해달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그것 때문에 못 갔다니까요. 자 보세요. 사람이 작은 일이든 묶이는 거예요. 뭐에 안 쓰면? 말씀에 안 쓰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낙심스럽고 이 눌릴 때 내가 은혜 받는 길은 뭐냐? 말씀 속에 있는 건데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주목사님 설교할 때 조금 속도를 늦춰줬으면 좋겠더라고. 빠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다 담을 수가 없는 거라. 사모님 어떤지 모르는데 딱 그래. 이제 나이 먹으면 느껴지는 게 이 호흡이 가빠져가지고요. 사도신경을 외우는데도 못 따라가겠는 거야. 어느새 그렇게 됐다니까요. 좀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막 빨라가지고 뛰어가다 보면 내가 숨차. 권사님 안 그래요? 네? 숨차지 않냐고? 딴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숨은 안 차요. 안 차요. 숨 안 차요? 난 숨차.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예배드린 거나 말하는 거나 말씀할 때 보면 아, 생각하면서 살자. 너무 빨리 해버렸기 때문에 나도 기억이 못해서 아쉽고 손해난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좋은 얘기할 때는 전 슬로우 비디오로 슬로우 모션으로 가슴에 팍팍 들어가 쌓일 수 있도록. 너무 빨리 하면 그저 충격적인 얘기는 알아듣지 않고 잃어버리잖아요. 제가 설교한 거 들어봐도 그래. 내가 이런 소리를 했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 첫째, 말씀 속으로 들어간 이유 첫째는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살리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살리는 힘이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것마다 예대하여 영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 4장 여러분 12절의 말씀이라는 건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에스골 골짜기에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라고 하네요. 그게 누굴 상징한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잖아요. 그 골짜기에 뼈가 상해가지고 그게 물어보잖아요. 에스겔 선지한테 하나님이 인자야 이것들이 살겠냐? 아니 뼈딱을 보고 살겠냐고 물어보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부서 물어보는 의도를 아니까 주가 아십니다. 딱 대답해놓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뼈와 뼈끼리 마주치고 가죽이 입혀지고 살 가죽이 되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여러분 생명 없는 것에 뭐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된다고 말하지 말자. 저도 어떤 때 안 된다고 그랬죠. 저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는데 그건 말씀을 까먹을 때 내 생각으로 그 생각이 맞아요. 경험으로 봤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인 아파트에 뭐 거기는 암만 해도 안 된다. 그건 우리 생각이야. 하나님이 바꾸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언약을 가진 사람 믿어야 되는 거죠. 언약을 믿어야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상 숭배와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했어. 오늘 본문 보세요. 어린 것들이 목말라 하는데 물을 줄 사람도 없고 떡을 떼줄 사람이 없을 정도고. 타조새끼같이 뛰어다니고 말이죠. 그 다음 성전에 돌이 빠졌대. 그 말은 성전이 허물어진 것을 얘기했잖아 지금. 미래다고. 얼마나 신앙생활 개판같이 했으면 성전 돌이 다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디 안 들어가서 그래 이 사람들. 말씀 속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온 거거든요. 자 한국에도 내도라는 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목사님들 일세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떠나가면서 교회가 무너지는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에 서지 못하고 인간적인 능력 앞에 섰을 때 이런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환란이 와도 문제가 와도
말씀 속에서는 시대적인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생명 없는 해골과 뼈들이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생기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속에 명시해야 됩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올 때 뭘 얻어요? 힘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요. 당당하게 되고 자신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터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지나가는 것이고 현실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현실을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 실제신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요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걸 못 누리고 자꾸 문제가 뭐 큰일 났다.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아브라함이 왜 이 시험에 인정받았습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백세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실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도 살리실 걸 믿었다.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련에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말씀 속에 들어가면 모든 일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잔소리보다 중요한 건 말씀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속으로 들어갈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도 변하지만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영영이 소리라고 말해줘라. 이건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이고 법칙인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지금 모습은 아주 아름답고 강건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뭐가 와요? 주름살도 생기고요. 흰머리도 생기고요. 머리가 빠져. 유 목사님이 작년만 하다 안 그러는데 지금은 머리가 많이 많이 빠졌잖아요. 보이잖아요. 야, 저분도 늙어가는구나. 그럼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사람은 아무리 강건해도 나이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가는 세월 앞에. 그럼 우리도 그런 날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말씀 속에 있을 만큼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고 튼튼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펴져요? 마음의 주름이 펴져요. 그 다음에 쭈그러진 게 펴집니다. 마치 풍선이 바람이 나면 쫙 펴지듯이 말이에요. 팔자가 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게 없었더라면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어쩔 수 없이 오는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는데 말이에요. 어제 우리 권사님하고 무릎 때문에 병원 갔다 오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다 멀쩡하시고 잘 나가던 아침입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이 다리가 아파서 이거 보니까 속으로 내가 아,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구나.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써서 그렇다는데 뭐 달아서 그런 건 어떡하냐 무슨 그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건 뭘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하나님 시간표를 말하는 거야. 네가 자연수를 하더라도 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땅을 떠나야 될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면 나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때 왔을 때 그럴 걸걸해봐 무슨 소용이 있냐니까 지금부터 말씀을 심어가는 거야. 아 정말 제자가 필요하다. 하나님 내가 있던 이곳에 제자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럼 제자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제자를 붙여줬는데 성격이 많은 게 좀 까다롭다. 보통 사람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다 되면 내가 빨리 나를 갱신해야 될 거예요. 갱신 안 하려고 작정하셨죠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거니까. 누구나 갱신해야 되는 거면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왜? 나도 모르는 나만의 남을 아프게 하는 요소가 있다니까. 난 잘한다고 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 봤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손해가 나고 힘들어도 남을 배려하려는 그 마음으로 자기를 바꿔가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면 기분 정말 좋습니다. 내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진짜 멋있는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자, 그 조용히 감동을 준다니까.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입만 떠들어서 되는 전도가 있는가 하면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또 그런 사람이 좀 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뭐 말씀 소리 해보지. 그거 안 되는데 말씀 한번 떠들어봐도 뭐해. 립 서비스밖에 안 되는 건데요. 그거는 오늘날 성경권과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들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건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레마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이유 세 번째. 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 세 번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성취되기 때문에 그 안에 서야지. 성취가 안 된다 그러면 쓸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끝날 텐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산다.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2 이야기는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요거 기도합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 들려요. 많이 얘기하니까 뭘 잡아야 할지 몰라. 그러나 몇 번 듣다 보면 저도 다섯 가지 현장을 놓고 기도하라고 처음 한국 갔다 보니까 나오는 사이에 또 다섯 현장이 생겼는데 그랬다고. 자꾸 듣고 보니까 아 목사님 이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내 사람도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보니까 이제는 잘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내가 현장이잖아요. 그죠?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현장이야. 내가 말씀 속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있다면 나를 중심으로 만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무슨 얘기할 거냐. 우연히 만나는 사람한테 할 말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오늘 만나기로 되는 사람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친한 사람 같으면 좀 시간 줘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안 그런 사람한테는 무슨 말을 할 건가. 생각하고 만남을 가는 사람과 생각 없이 만난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말할 것을 준비하라.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 예배드린다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비록 졸려서 나왔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한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와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갈 때와 틀린 겁니다. 특히 우리 목사 가족이기 때문에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뭐 넥타이도 매고 올라가지만 사모님들은 무슨 죄가 있어. 남편이 목사니까 확인해야 되는데 마지못해 딸려온다. 그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게. 나는 어떤 학생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 전하는데 울더라고. 아 얘가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그래서 또 끝나서 주체 없이 그렇지. 넌 무슨 말에 은혜를 받았냐.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강제로 예수 믿게 하는데 이게 내가 너무 비참한 어느 깜짝 놀랐단 말이야. 그 부산의 권사님 딸이야. 그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혹시 목사님 집에 있으면 얘가 좀 은혜가 될까 싶어서 보내줘. 우린 또 왔으니까 열심히 또 얘한테 잘해주고 복음 전했다. 밥을 잘해주고. 근데 그런 울길래 그랬더니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자기 딸에는 목사님 집에 왔으니까 억지로 여기 있으면서 그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소리에 그게 자기 싫다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권사야. 근데 입만을 깨고는 말씀이 이해 안 되면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예쁘고 괜찮아도 없는 거예요. 속된 강정이라니까요. 그 복음을 알아듣는다는 거, 말씀 가는다는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이 들려지냐 말이에요. 남들은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참 일단 생각하고 고마운 거 지금. 그래, 열심히 좀 떠들어다오 감사하다. 옛날에 상처가 됐는데 이제 상처 안 받는 게 그건 내가 핍박을 받았으니까 다 내 축복 아니야. 마태복음 5장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걸 감사로 받아야 지금 더 얘기하라니까 야 또 좀 핍박 좀 해다 그러고 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 왜 그걸 안 믿어? 그걸 믿어야지. 근데 우리는 싫다 그러면 또 괜히 중들어서 안 가잖아요. 그게 속는 거야 사실은. 말씀 앞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 오는 문제들이 뭘까? 말씀 속에 안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 본문처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슬프다 한마디로 말하면 슬프다는 거예요. 어떻게 슬픕니까?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고 성소의 돌이 각기 그 머리가 빠졌다. 이거 얼마나 비참하니? 금이 빛을 잃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금 아니잖아요. 뭐가 바뀌어요? 형질 자체가 바뀐다는 말이에요. 본질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그럼 저주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 받을 성소에 그 돌이 빠져버렸다면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보다 보면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을 때 오는 비참함이 아주 속속들이 일어난 그 지옥이지 뭐냐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배처럼 중요한 인간,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뭐로 바뀌죠? 질항아리 되듯 한데. 질항아리 뭐예요? 건들면 깨지는 거 아닙니까? 변하지 않아야 될 정금 같은 백성, 보배로운 백성이 질항아리 같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 또 정숙한 처녀 같은 백성이 사방을 헤매다 다니는 광야의 타조처럼 신세가 바뀐다.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해지는 겁니까? 말씀만 안 들어갔을 때. 전목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것 같이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지만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을 만큼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 속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놓치면 이와 같이 인생에 어떡할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아까 전 그 노목사님 얘기를 듣고 참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도 믿음이 오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믿음을 가지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그분 얘기가 그래요. 암이 발견되기 전에는 암이 아니다. 이거. 그 참 신기한 얘기예요. 맞아요. 저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암이라고 발견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상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무슨 아프고 괜찮아 견디다가 암이라고 선고받으면 그때부터는 아주 격심하게 무너져가는 거예요. 한 달 안에 돌아가시는 분도 제가 봤고요. 그래서 이미 뭐예요 그럼? 암이라는 그 말에 내가 딱 짓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와도 뭐 하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뭘 망하겠습니까? 어디까지 망하겠습니까? 안 망합니다. 봐요.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우리가 보면 다 망했지. 어쩌다가 저 지아버지한테 청색옷 차색옷 입던 그 귀한 아들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하루아침에 또 감옥에 들어가고 되는 게 없잖아. 세상말로 한국말로 말하면 안 되는 놈 뒤로 잡아도 코가 깨진대. 아니 셈만 아니고 그 다음에 27살에 그냥 또 감옥에 억울한 운명으로 갔으니 그처럼 비참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거기에 빠졌으면 요셉도 못 일어나지.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보험을 성취하는 길이다. 그 운명이 그를 꺾을 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사단이 그를 넘어뜨릴 수 없었다니까. 우리는 이미 운명 사주팔자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정말 격조 높은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걸 말씀 속에서 찾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설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성도는 뭐예요? 이미 빛을 잃어버린 금과 같아요. 변질되어버린 거죠.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면 뭐합니까? 말씀이 없는 성전이야 무너진 성전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스라엘 가시면 여러분 말씀은 통곡의 벽 가면요. 돌 하나가 보통 사이즈가 2m, 1m 사방 이런 돌들로 그걸 쌓더라고 속축을. 그러니까 그 틈이 많잖아. 그때 당시 보니까 뭐 세멘 바른 것도 아니야. 그냥 돌이 넓적 크니까 가다 얹으면 그냥 성이 되는 거야. 그 안에마다요 써가지고는 기도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사람마다 집어넣고 우니까 없어져. 통곡하고요. 그 통곡의 병이야.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무너졌고 어찌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족을 잃어버린지. 2000년 만에 회복한 나라 아닙니까? 아니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또 나라를 찾는 것도 기적이잖아. 이거 역사에 보여주는 거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써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될까요?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돼요?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내가 가정에서 해야 될 거고 밥상머리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밥상머리에서 육신적인 얘기보다는 한마디라도 말해요.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한마디 말씀이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전 이스라엘 유대인들 교육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국 아이가 유대인 가정에 어답션이 됐어요. 그 하버드 대학을 들어왔더라고 보니까 여자인데 그 이제 아나운서가 가서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해서 넌 하버드에 들어갔냐. 자기 그냥 평소에 공부했다는 거야. 그 너네 부모가 너한테 어떻게 공부를 가르쳤냐 물어보니까 이 부모님은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자기와 식사를 한대요. 특히 금요일날 저녁에.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이 있어도 또 딸을 데려다 놓고 식사를 잘 준비해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든지 하도록 기회를 만들어준대요. 요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친구의 관계는 어떤지 다 들어주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 하지 않더라는 거죠.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좀 기회를 보자고 그러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입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주입한다면 뭘 주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말은 주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좌우하시면 인간의 말이 뭐가 필요하겠냐고 말이죠. 사단은 맞는 말, 이성적인 말을 해서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 떠나게 만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내가 닿는, 내 발걸음이 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한 말씀의 운동을 방해하는 게 뭘까? 이게 흑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성격이 나빠서 바빠서 다 아니라고 속는 부분이잖아요. 무엇이 중요한 줄 알면 반드시 그거는 셋업해야 돼.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였어요? 너희는 먼저 해야 될 삶의 프라이어리티.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내 의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뭐 깨끗이 살았어도 내 의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서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되면 나머지 마태복음 6장에서 전개됐던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꽃을 봐라. 오죽했으면 그 얘기로 비유를 들었겠습니까? 너희들은 그거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까지 먹이시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그런 수준에 머무르게 두겠냐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린 지금 기도가 무슨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너무 땅에 떨어진 기도하잖아. 하나님과 동떨어진 기도. 그래서 복음 누린 기도를 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준 일 축복. 우리의 일곱 가지 축복을 다 감사하는 거죠. 그게 살전 몇 장이에요? 5장 16절 18절이야.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이거 알무대로 기뻐하냐고 항상. 언제 기쁨이 안 돼요? 자기 생각에 피곤해 복 벌리면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그럼 24시잖아 이게. 쉬지 말고. 우리 어디 숨 멈출 때가 있습니까? 멈추면 죽는데. 두 가지를 안 멈춰 우리는. 숨 안 멈추고 심장 뛰는. 근데 심장 뛰는 건 우리 의지로 안 돼. 숨은 그래도 의지로 뭐 1분을 참든 뭐 해내는 그 10분을 참는다고 그러는데 심장 뛰는 것만 안, 심장은 만약에 1분만 안 뛰었다 그러면 가는 거야. 그럼 뭐 어떡할 겁니까?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거야. 이건 늘 always 24. 이것도 24시 이것도 24시라. 범사에 감사도 24시 아니야. 벌어지는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흑암 세력은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24시가 이게 안 되도록 만드는 게 흑암 세력인 거죠.
따라서 영적 문제 해결책을 말해줘야 됩니다. 영적 문제 해결책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다 모든 걸 담아놨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고전 고후 사상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처럼? 그리스도 같은 역할을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길이다. 그래서 24시간 그리스도와 느려진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만 한번 잠깐 펴주십시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예배 속에 말씀 듣는 속에 그게 교회를 못 오시면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요. 내가 전해보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가 돼 전해보면 비로소 누구 심정을 알아요. 목사님 심정도 알고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 증거하기 위해서도 우리 준비 없이는 말 못하잖아. 테레비 보고는 얘기 준비 안 해도 여러분 말 잘해요. 그런데 말씀만은 준비 없이는 말 못하잖아. 그게 희한하다.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도 기도시키면 어때요? 덜덜덜덜 떨고요. 종이 써가지고 나가지고 선풍기 휙 빌려나가니까 그걸 주시려고 또 내놔. 우리 장로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헌금기다 잃어버렸어. 써가지고 왔는데 이게 바람에 날아갔네. 그 집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이 집으로 가는데 또 바람이 또 가고 다 왔으니 이상 끝 그러고 말자. 그러니 교인들이 그러자고 키키고 있다가 장로님이 이상 끝이라는 제수님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도 안 나는 거예요. 다급하니까. 자, 말씀의 준비가 되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한 시대의 말씀 속에서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 속으로 들어갈 가장 중요한 이유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민 생활이 바쁘고 때로는 힘들고 짬이 없지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복음의 능력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쁘다 핑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 스스로 어떤 한계에 부닥쳐서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24시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